당구는 큐니 지금 바로 다운로드. 4경기씩 정도 치른 상황, 순위가 어느 정도 갈리고 있습니다. 16강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이 시합 중반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중위권 싸움이 치열해졌죠. 네. 자, 지금은 그룹 A조에 속해 있는 디온 넬린과 세미 사이그너 선수인데요. 디온 넬린 선수가 현재 1승 1무 2패, 승점 4점으로 조 위기고요. 현재 2승 2패, 승점 6점으로 조 4위를 달리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그 경기력이 지금 경기에서 나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그 기세를 지금 첫 번째 공격, 첫 번째 이닝부터 이어나가고 있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하면서 이 첫 번째 초급 배치 이후에 5점 이상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좀 드물었는데요. 자, 충분하게 6득점을 챙기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자, 지금의 옆으로 돌리기도 길게 부드럽게 밀어보내면서 디온 넬린 6득점. 그리고 곧바로 굉장히 빠른 템포를 가져가면서 7득점 계속해서 이어가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네. 자, 현재 세계 랭킹은 22위. 덴마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당구 선수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자, 충분히 뽑아내면서 연속 8득점. 네, 지금 계속해서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해내고 있어요.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 조금 오래 앉아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인데요. 사이그너 선수는 4경기 수하면서 2승 2패, 승점 6점으로 조 4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넬린 선수가 사이그너 선수를 잡아낸다면은 양 선수의 순위가 바뀌는데요. 네, 대단합니다. 디온 넬린 9점. 지금 사실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키스를 빼냅니다. 네. 넉 점째. 이번 경기는 두 선수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 넬린 선수에 지지 않고 바로 반격에 나섰죠, 지금. 네. 자, 이 밖으로 돌리기. 왼손, 반대의 손으로 깔끔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였습니다. 자, 충분한 회전을 주면서 자, 더 내려와야 될 텐데요, 사이그너. 자, 네. 득점 갑니다. 5점. 스핀이 살아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룹 A조의 순위 싸움인데 선두는 4승 딕야스퍼스 4승 1패로 승점 12점 독보적인 선두를 이어가고 있고 2위가 바로 쌈의 시돈입니다. 그리고 3위가 윙쿼깅, 4위가 세미 사이그너, 5위가 이충복, 6위가 디온 넬리, 7위가 최한영, 8위가 한지현인데 정말 뱅크샷으로 깔끔하게 공을 풀어내면서 득점까지 가져왔었던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대회전 시도하는 넬린. 자, 득점. 그리고 다음 포지션. 헤닝만의 17점. 4점 이상의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내려오면서 득점.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넬린 선수의 엄청난 공격력. 이번 경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지금 바로 보여주네요. 네. 다른 대회 수상으로는 대회 하이런이 200만원이고요. 베스트 에버리지가 200만원, 최다 득점 25분은 100만원의 상금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디온 넬린. 네, 지금 좋습니다. 이번 이닝에도 6점 뽑아냅니다. 4이닝 만에 19점. 자, 비껴치기로 대회전. 자, 서서히 다가섭니다. 와, 네. 득점을 가져가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5점. 네, 정확하게 득점 미세입니다. 사실 조금은 두꺼운 두께를 써서 이 키스를 완전히 배제시켰죠. 그리고 짧은 각도를 또 만들어냈어요. 예. 더 가는데요. 옆으로 돌리기 충분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살짝 짧게 떨어지면서 네, 자, 좋은 배치까지 예. 만들어냈는데 야, 공이 그 멈추는 시간도 시간을 흘러가거든요. 네네. 1초 남은 상황에서 공이 멈춰섰고
심판이 플레이를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세미 사이그너. 지금의 횡단샷 자동 타임아웃이 적용이 됐고요. 네. 아 이렇게 놓치네요. 살짝 모자라면서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룹 A조 디온 넬린 선수와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1세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 스코어는 24대 12로 디온 넬린 선수가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1세트를 가뿐하게 따냈습니다. 네. 자 스코어는 3대 0. 세미 사이그너 비껴치기 대회전 가는데요. 네 방향 좋죠. 네. 자 들어갑니다. 자 1세트 초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비교적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4대 0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2세트 경기 초반 옆으로 돌리기 부드럽게 득점 네, 성공합니다. 깔끔하게 득점이 되네요. 네. 첫 번째 공인 이 빨간 공을 반대편으로 내려놓고 다시 자 키스가 전혀 없는 키스를 완전히 배제한 선택을 하면서 사이그너 선수가 6득점째를 향해서 대회전 시도합니다. 자 들어가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세트 초반의 분위기가 앞서 1세트는 디온 넬린 선수가 보여줬다면은 지금의 2세트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보여주네요. 네.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한다. 뭐 네. 이런 느낌이죠.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이번 대회 특히나 이 큰 한 방에 있는 선수를 1세트 내줬다 하더라도 2세트 분위기 반전을 이루면서 3세트까지 승리로 거머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아 네 득점이 됐죠. 됐군요. 네 심판이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의 개인 하이런 이번 경기 7점을 기록합니다. 야 이게 맞았나요? 네 그냥 살짝 뒤를 들어서 곡선으로 만들어냈는데 네. 아 모자르지 않았나 싶었던 거죠. 이 사이그너 선수가 득점이 됐습니다. 네 사이그너 선수는 득점이 안 된 줄 알고 한참을 쉬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심판이 봤으니까요. 네, 네 그렇죠. 정확하게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더욱더 기세가 탈 수 있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거든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죠. 네 지금 공도 또 얇은 두께로 득점이 됩니다. 네 또 현금을 잃어버린 건 줄 알았는데 반대편 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 네 그렇습니다. 자 하이런 9점째를 향해서 자 득점 네. 붙여갑니다. 어렵지 않게 득점이 되면서 네. 너무 다음 공도 괜찮아요. 자 대회전으로 크게 돌아나오면서 자 득점 붙여가는 디온 넬링. 자 빨간 공 왼쪽으로 다시 한번 득점. 그리고 다음 배치가 노란 공 구석 쪽 흘러 들어갔고 이건 밖으로 했는데 두 번째 안으로 선택을 했다가 득점 실패했었던 디온 넬리 들어가죠. 오 이게 빠지네요. 예. 와 완벽하게 각도를 잡아냈다 생각했는데 야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타고 올라가는 길이 충분히 흰색 공 맞고 들어간다고 봤는데. 여기서 마지막 두께가 두껍게 걸리면서 네. 이제는 15대 10 5점 차. 걸어서 시도하고 있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들어가나요? 자 득점. 네. 아 너무 깔끔하게 득점이 되는데. 네. 네 가벼운 짧은 스트로크로 살짝 밀어놓고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시 대회전. 아 이렇게 득점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네 들어가면은 다음 배치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떻게 네, 득점이 되냐가 중요했는데 일단은 득점은 됐습니다. 그리고 네네. 다음 배치를 좀 봐야 되겠어요. 이 넬린 선수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집중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시간에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자, 득점을 가져가면서 자, 이 세트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세미 세그너 선수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밖으로 돌리고 있는 세미세그런데 키스가 났습니다만 네. 자, 공이 빨리 서야지 넬린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오는데요. 네, 기회 넘어가죠. 야, 5초 남은 상황에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이미 2세트 넘어갔구나. 3세트 준비해야 되겠구나. 넋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살짝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네. 과연 네, 공의 배치 쉽지 않은데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봅니다. 이번 2세트에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7점을 쳐야 되는데요. 디온 넬리 아 그대로 3세트로 넘어갑니다. 네. 자, 2세트 마지막에 집중력 공격력 공격권이 좀 넘어왔습니다만 자, 풀어내지 못하면서 이번 2세트는 8-12의 스코어로 세미 사이그런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시면요, 세미 사이그런 선수가 이번 이닝에 하이런 9점이 나왔었고 에버리지가 2점. 1세트에는 디온 넬린 선수가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더라면은 2세트의 분위기는 반대로 세미 사이그런 선수가 또 멋진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의 피할 수 없는 3세트 마지막 세트인데 네. 디온 넬린 선수가 초구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초구 뭐 사실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죠. 네. 네,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초구를 놓치는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3세트 디온 넬린 입장에서는 이거 심리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네네. 초구를 놓치면서 심리적으로 흔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키스 절묘하게 빠지죠. 빠지면서 세미 사이그너 힘 맞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모자랐습니다. 1cm. 네, 마지막에 공이 흔들리는 모습이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었나. 아, 3세트의 타임아웃은 없습니다. 자, 5초 남은 상황에서 샷이 출발한 세미 사이그너 옆으로 돌리기 득점. 네. 네, 순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옆돌리기 네, 완벽하게 득점을 해내네요. 네. 1세트 그렇게 많이 쳤어도 지금 세트 스코어 1-1 동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새로운 규칙을 통하면서 아, 당구에 또 하나의 규칙으로 인해서 이런 재미가 있구나. 네, 그렇죠. 시간제와 세트제 또 다른 매력을 좀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저희도 굉장히 재밌는데. 네네. 힘. 자, 그래도 끝까지 네, 득점이 됩니다. 득점 네. 붙여갑니다. 사실 이번 공에도 사이그너 선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키스를 얇은 두께로 배제를 시킬 건가, 두꺼운 두께로 배제를 시킬 건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 두꺼운 두께로 완벽하게 각도를 잡아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에서 아, 네. 디오 넬린 선수도 안 좋아요. 아, 얇은 두께로 이 각도를 만들어 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살짝 미스가 나왔죠. 조금만 더 앞으로 밀어줬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본인의 찬스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상대의 실수가 안으로 네. 포커션 득점 네, 깔끔한 샷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아주 얇은 두께 최대한 반발력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각도를 잡아내는 모습이네요. 예. 네, 멋진 샷입니다.
다시 먼 거리 비껴치기. 자, 내려오면서 득점 네. 가져갑니다. 이번 3세트는 세미 사이그런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먼저 도달을 했고요. 남은 시간 2분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디온 넬린 선수입니다. 또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또 준비하고 있어야죠. 네. 기회가 온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스코어 간격이 더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연속 득점이 이어가더라도 뜨는 배치에 따라서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거든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미 네. 사이버는 지금 스치면서 득점까지 네, 이번에는 사실 살짝 위험했어요. 네. 스치면서 네. 만든 모습. 네, 사이그너 선수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고 완벽하게 계산을 하고 있죠. 네, 이거 들어가면은 승리 확정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와, 뱅크샷 네. 들어가면서 6점. 결국엔 빈틈없이 득점을 하면서 이 넬린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기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예, 남은 시간 18초고요. 지금의 공격 시간 이 시간은 종료. 세미 사이그너 선수의 마지막 큐. 옆돌리기 득점. 네. 연속 7점. 가볍게 득점을 해 나갑니다. 예. 이 하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경기 시간이 끝이 났고 승패가 확정이 되었더라도 네. 끝까지 공격을 이어가는 선수들입니다. 네. 또 어떤 멋진 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디온 넬린 선수는 현재 1승 2무 3패 됐거든요. 네. 이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 다 이겨도 3승 1무 2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조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남은 경기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힘듭니다, 진짜. 네, 와, 여기서 또 멋진 샷이 나오네요. 야, 마지막 경기, 마지막 세트, 그리고 마지막 이닝, 마지막 큐에서 이런 나이스 샷을 보여주고 있는 세미 사이그런 선수입니다. 네. 이미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안으로 짧게. 네, 11점? 네, 11점? 11점 가네요. 네, 방향 너무 좋죠. 네. 다음 공 배치도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자, 이번 대회 하이런 야스퍼스가 20점, 김동훈이 17점. 오늘 앞서 쌈의 씨돔이 오후에 14점 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득점 12점 이어가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 옆돌리기. 짧게. 득점이 되나요? 들어가는데요. 너무 짧았네요. 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마지막 공격에서 하이런 12점을 치면서 이렇게 두 팀의 그룹 A조 오늘 마지막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뭐 3세트까지 가는 풀 접전이었고요. 세트 스코어 2대1로 세미 사이그너 선수가 승점, 석점을 다시 확보합니다.